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볼게요. 요거는 이제 603쪽입니다. 603페이지. 일단 그 603쪽을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이죠, 그죠? 손익분기점 분석. 본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1,000원에 팔았다, 그죠? 1,000원. 이 1,000원에 팔았는데 이 물건 값이 변동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600원이다. 고정비가 200원이라 할게요. 네. 이걸 500원이라 할까요? 500원이고 뭐 300원 이렇게. 자, 숫자를 조금 바꿀게요. 500원치 팔았을 때 변동비가 300원이고 고정비가 100원이다 할게요. 이렇게. 자, 이때 이게 이제 나타내는 뜻을 좀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뭐냐 하면은 물건을 우리가 이제 5원치 팔았는데 변동비라는 거는 물건의 원가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원가. 고정비는 집시에. 아시죠? 그죠? 변동비는 그 물건의 원가. 고정비는 집시에. 알았죠? 그죠? 예, 요게 뭐냐면 물건의 원가다. 순수한 원가.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말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그죠? 요거 뭐냐? 집세다 이렇게. 그리고 집세도 뭔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총원가다 이래, 총원가. 그럼 500원치 팔았는데 총 비용이 400원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이익은 얼마가 되죠? 100원이죠. 100원이잖아, 그죠? 100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손익분기점이라 그랬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다른 말 뭐라 하죠? 본전. 본전. 본전은 뭐죠?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 제로. 이 이익이 0이 될 때, 요게 제로. 본전이라는 거는 요 매출액과 비용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같다. 제로 될때 이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로 되기 위해서 얼마 돼야 될까요? 그렇죠. 얼른 보니까 얼마? 400원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500원이면 이거는 얼마? 300원 그대로가 아니고 500원이 400원 되었다는 거는 80%만큼 내려간 거잖아. 그죠? 20%가 다운됐죠. 그러면 이것도 20%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80%만큼만.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게 손익분기점 분석의 기본 가정이라 하는 겁니다. 기본 가정. 매출액이 증감 비율에 따라서 변동비도 똑같은 비율로 비례한다. 그럼 요게 80%가 요것도 80% 하면 얼마죠? 240. 고정비는 그대로. 이거는 60, 제로 아니잖아. 그죠? 400에서 340 되면 얼마? 60이 되잖아. 그죠? 또 다시 내려가 볼까요? 500으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300점 내려가지고, 그죠? 400에서 300 하면은 또75%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래볼게요. 그냥 이렇게. 60%. 그죠? 요것도 60%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렇죠? 36이 18.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또 얼마? 20이 나오네. 이게 제로 되어야 돼. 제로. 또 내려가 볼까요? 250, 아, 200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500에 200 됐으면 40%죠. 400이 40%나 120이죠. 고정비는 그대로 100. 요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20이 됐다, 그죠? 손실 20. 다시 또 올라가 볼게요. 250. 그럼 이제 500이 250 됐다는 건 50%잖아, 그죠? 그 변동비도 말하면은 300에 50%니까 150이죠. 고정비는 그대로죠. 이때 뭐가 되죠? 비로소 제로 되죠. 그죠?
이래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제로 된다, 그죠? 요 이익이 제로일 때, 요게 제로라는 게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요게 본전이라 이겁니다. 본전일 때 얼마치 팔면은 본전이냐, 매출액이 얼마냐, 요게 묻는 답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 되죠.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금액이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뭐 350만 원, 이거는 180만 원 이렇게 주어져 버리면은 이거 하다 보면은 종칩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주무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에 했던 거죠? 원리를 이용해서 답을 찾자. 아시죠? 원리는 아시겠죠? 그죠? 결국은 뭐냐? 요 이익이 없는 상태. 요때 이게 얼마냐?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걸 또 알아볼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이 250이라는 내용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25개다. 한 개 얼마짜리? 10원짜리. 그죠? 몇 개 팔면은 본전이냐? 얼마 하면은 본전이냐? 이 말이 되잖아. 그죠? 그죠? 그건 결국은 얼마치 팔면은 본전이냐? 몇 개 팔면은 본전이냐? 단가를 얼마로 정하면 본전이냐? 결국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 요 세 가지입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수량, 매출 수량, 손익분기점 단가, 수량, 단가, 금액이잖아. 요거 세 개 구해보는 것이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원리는 딱 한번 들으면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요게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출액과 이 변동비와 고정비 합비가 같아지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 합계와 요 합계 같아지는 거잖아. 요걸 우리가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출액이라는 것은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입니다. 이걸 바꾸면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뭐 이렇게 제가 순서는 요 바꿔도 관계없잖아. 그죠? 앞으로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매출액 플러스, 예, 매출액은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입니다. 그죠? 요 매출액 우리가 매출의 단가와 수량. 그죠? 요거는 고정비죠. 변동 단가와 수량. 요거는 고정비.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가와 수량을 지금부터, 그죠? 예, 제가 편의상 요 단가는 P라 두고 수량은 Q. 는 고정비 보라. 요거는 편의상 요 단가는 다르겠죠. 그죠? A로 두께요. 수량은 Q 이렇게. 수량은 같아져야 되잖아. 그죠? 같지만 단가는 다르죠. 요 단가의 뜻을 보세요. 변동 단가고 매출 단가입니다. 그죠? 말은 여기 뭐냐? 원가. 100원에 사 와서 150원에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죠? 요거는 원가를 말합니다. 한 개다 원가. 100원에 사와서 몇 개를 100원에 사와서 몇 개를 얼마에 팔았다. 그럼 항상 우리의 기본 원리는 여기는 손실이 없으니까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요 단가보다 요게 크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뭐 그죠 10인데 만약에 20인데 이거는 1000 나오면 그러면 안 되죠. 너무 폭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60이면 이거 얼마쯤 될까요? 한 100쯤 돼. 100. 이렇게. 요게 200이면 요거는 160, 170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200인데 이거는 30 하면 안 되죠. 그죠? 유사. 0.6이다. 요거는 1이다. 이런 거다. 대충 그래 나옵니다. 알겠죠? 항상. 너무 폭리치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죠? 거의 뭐 매가와 원가는 평균 한 60%, 기본 한 60% 수준 앞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게 만약에 1000이 나왔다. 이건 한 600쯤 나올 겁니다. 600이나 700. 아셨죠? 그죠? 예, 그러다 하나 아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PQ는 고정요법으로 AQ 요걸 이용하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가 뭐죠? 본전. 요게 본전이다. 본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목표이익이 주어집니다. 내가 얼마 버리고자 한다. 그 목표이익 나오면 플러스. 요 이익은 반드시 세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법인세 차감 후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고치줍니다. 알겠죠? 세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목표이익은 항상 뭐다? 세전이다. 아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구해보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게 요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세 가지인데, 이거 구할 때, 이것도 안 주어지고, 이것도 안 주어지고, 못 구합니다. 하나는 주어져야 되죠. 그죠? 반드시. 요걸 구할 때,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하나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면 못 구하죠. 그죠? 예. 항상 우리가 만약 계산식을 구할 때 미지수 하나를 구해야 되지. 어떤 식에서 두 개를 구한다. X 플러스 Y는 100이다. 이거 구할 수 없잖아. 그죠? 못 구합니다. 왜? 경우의 수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X는 플러스 70은 100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이게 30인 걸 알 수 있지. 그죠? 반드시 이렇게 하나는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 하나 주어진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주어졌다. 단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경우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단가가 50원이라는 한계, 단가가 50원이다. 주어지면 여기 50 들어갑니다. 그죠? 50Q 이라면 되겠지. 그렇죠? 두 번째. 이번에 여기 주어진다. 수량이 주어진다. 이번에는 수량이. 30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요게 주어졌다. 그럼 뭐 30P 이렇게. 아셨죠? P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이 금액이 주어진다. 그죠? 금액. 그 말하면 금액이 주어졌다. 그죠? 매출액. 이게 뭐 금액이라 할까요? 매출액이라 할까요? 매출액이라 할게요. 1500 이렇게. 자, 금액이 주어지거든 우리 1로 두자. 1. 1Q. 아셨죠? 1P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편의상, 우리끼리 그냥 약속입니다. 1Q로 하자. 1, 1로 두자. 1, 1. 요게 앞으로 우리 약속입니다. 아셨죠? 세 가지. 아, 단가가 주어지는 경우, 수량이 주어지는 경우, 금액이 주어진다. 그죠? 매출이 주어졌다. 그럼 단가 주어지면 50원이니까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50Q. 수량의 선에 나와도 요 자리잖아. 그죠? 30p. 아시겠죠?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매출을 뭐로 한다? 무조건 뭐로 한다? 1q. 그럼 또 이어서 또 뭐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주어집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별 표시는 주어지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고정비가 주어질 겁니다. 고정비는 30만 원이다. 이거 주어지죠. 그죠? 그럼 또 주어질 겁니다. 변동비가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주로 열에 많이 주어집니다. 변동 비율은 60%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별 표시는 주어지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1번과 요거, 2번과 요거, 3번과 열에 주어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각각 1번, 2번, 3번 하나씩에다가 미리 주어진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정비가 30만 원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변동비. 그죠? 변동비. 그럼 변동비가 60% 그러죠. 변동 비율을 하는 거는 이 매출액에 대한 이거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거 비율 말이에요. 변동 비율 이렇게. 몇 퍼센트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럼 50Q에 60%니까 얼마에 될까요? 그렇죠. 30Q 이렇게. 30P에 60%가 얼마? 18P 1Q에 60%가 얼마? 0.6Q 이렇게. 이해되죠? 예, 끝났습니다. 이거 풀면은 답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풀어볼까요? 이때 푼다면은 Q
큐어 값을 볼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요거는 플러스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30만 원 나누기 20 하면 되죠. 그죠? 다시 30만 원 나누기 얼마? 20. 아시겠죠? 그죠? 20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15,000원입니까? 예. 15,000개 팔면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 아시죠? 그죠? 15,000개 살면은, 예. 이때 P값 구할 수 있죠? 이건 단가다. 그죠? 30만 원 나누기 12 해야 되니까 30만 원 나누기 12 하니까 25,000원. 단가는 25,000원 정하면은 요게 요 조건을 만족하고. 이때 Q값 30만 원 나누기 0.4를 하니까 75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75만 Q값은 우리 개잖아. 그죠? 개인데 한 개 1원짜리잖아. 한 개 1원짜리니까 75만 개라 하지 말고 이때는 뭘 하자? 원이라 하자. 요것만 개 나면 원이라 해라. 알겠죠? 답. 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 조건 하에 만약에 내가 목표액을 얼마 뭐 100만 원 벌이기 위한 한 플러스 100만 원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 방금 했던 요 자료. 요 주어진 요 자료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매출액이 500원이다. 변동비가 300원, 고정비 100원 나왔으면 이거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매출액이 주어졌죠? 1Q 고정비 100원 플러스 변동비율은 500원에 300원 몇 프로? 60% 0.6Q 요 풀면 되겠네. Q값 100 나누기 0.4 얼마? 250원. 아까 우리 250 나왔죠? 250원이지 팔면은 이거는 이익은 제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손익분기점 식입니다. 예. 자. 요게 기본 원리입니다. 뭐 지금부터 요걸 잘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뭐 손익분기점은 기본이 이거다.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아 자, 다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단가가 주어지는 경우, 수량이 주어지는 경우, 매출액이 주어지는 경우다. 그죠? 이게 주어집니다. 고정비도 주어지고 변동비도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주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메모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우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서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별도로 안 보셔도 되고 바로 문장 가겠습니다. 보세요. 예. 예, 보세요. 610페이지. 아, 아니죠. 그것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예. 좀 연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문제, 예. 잠깐 뒤로 가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제가 돌아와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615쪽에 문제입니다. 10번, 11번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615쪽. 예, 10번과 11번. 찾았습니까? 615쪽입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제품 B라는 제품에 20만 단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가 나왔네. 그죠?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한다? 20만 P. 아, 20만 P는 이렇게. 다음 자리 뭡니까? 고정비. 그 고정비 얼마 나왔습니까? 400만 원 주어졌죠.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뭐죠? 요게 뭐죠? 변동비. 고정비, 변동비입니다. 그죠? 변동비. 자, 변동비 한번 볼까요? 변동비는 판매가의 60%라 그랬습니다.
20만 피가 판매가죠, 그죠? 요게 60%니까 얼마? 12만 피. 그런데 목표액이 주어졌네. 플러스. 예. 목표액이 주어졌다, 그죠? 얼마? 이익 얼마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얻기 위해서 100만 원. 이거 단가 얼마로 책정하여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즉, P값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때 P값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500만 원. 500만 원, 요거는 넘어가면 빼야 되죠, 그죠? 500만 원,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야 되잖아, 그죠? 500만 원 나누기 얼마? 그렇죠. 8만. 하니까 얼마? 6, 8이 48. 2, 8이 16, 5. 그죠? 62.5가 나옵니까? 예, 62.5. 정답 맞죠? 그죠? 5번 답. 이해됩니까? 하나 더. 11번. 11번.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은 개당 600원이라 그랬습니다. 600원. 한 개에 600원에 판다. 한 개 600원 판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네. 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개 600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600원이니까, 요게 600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600큐. 됐죠? 그리고, 그거 보니까, 고정비가 얼마죠? 800만 원. 연간 집세가 800만 들어간다. 플러스 변동비 한번 볼까요? 변동비는 개당 얼마? 450원 그랬습니다. 이거는 450원, 450큐. 무슨 말이죠? 450원 사왔다가 이걸 얼마에 팔고 있다? 600원에 판다 이 말입니다. 450원에 사와서 600원에 파는데 집세가 800만 들어간다. 나는 얼마 이익을 봐야 되겠다. 그게 목표액이 얼마죠? 예. 연간 40만 원의 이익을 달성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이랬습니다. 그럼 Q값 구하면 되겠네, 그죠? Q값. 그럼 이때 Q값을 구해볼까요? 다음 얼마? 840만 원이네, 그죠? 같은 변화에서 더 해야 되죠? 요거는 다른 변화에서 넘어가면 빼야 되잖아, 그죠? 나누기 얼마? 150. 그렇죠? 얼마 나오죠? 5. 6, 5, 6, 5,600, 56,000입니까? 56,000개 팔면은 본전이다, 그죠? 예, 정답. 아시죠? 예, 좀 이해되죠, 그죠? 자, 이제 지금부터 1번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번. A 제품을 단위당 5원에 판다. 한 개 5원에 팝니다. 한 개 5원에. 오, 이게 5, 5Q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5Q. 이거 지금 제가 해드리는 식은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이 다르죠? 그죠? 예, 우리 원칙에 그 식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가 월, 요 식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 바로 저는 이 식에다 대입할 테니까. 그 식이 많습니다. 많은 걸 갖다 우리 하나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5Q는 자 가겠습니다. 고정비 얼마죠? 21만 원.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죠?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그랬습니다. 요 금액의 60%는 얼마? 3Q죠. 플러스 목표이익은 매출액의 10% 그랬습니다. 이 5Q가 매출액이잖아. 여기 10%가 얼마? 0.5Q. 아, 이래 풀면 되겠다, 그죠? 이때 Q값 한쪽에 21만 원 나와 있고, 나누기. 요게 3.5잖아요, 그죠? 5에서 3.5 빼니까 1.5죠? 값. 알겠죠? 14만 개. 요게 답이 된다. 아시죠, 그죠? 14만 개가 여기 정답.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14만 개가 답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네. 그죠? 답이 없네. 왜 없을까요? 묻는 말 보셔야죠. 묻는 말. 묻는 말이 뭡니까? 매출액이다. 그죠? 우리가 구한 거는 뭐죠? 14만 개잖아. 몇 개를 묻는 게 아니고 얼마치 팔아야 되느냐 물었으면 14만 개를 파는데
한 개 얼마짜리? 5원짜리잖아. 그죠? 5원짜리 14만 개라면 얼마? 70만 원. 그 묻는 말이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며칠 매출액이 얼마냐 해서니까 14만 개 5원이니까 답은 얼마? 그렇죠. 7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2번. 그죠? 그 2번에서는 하나 요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부와 그죠? 직접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네, 요거 막 같이 쓰이는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500원입니다. 그죠? 집세가 3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의 결과적으로 총원가는 800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물건은 원가가 800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현재 물량이 없어서 지금 가동률이 우리 공장의 가동률이 70%입니다. 좀 기계를 놀리고 있다. 그죠? 종업원들도 좀 쉬고 있고 가동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이 30%만큼을 할 수 있는 이 주문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내보고 600원에 만들어 주세요. 이래 주문 들어왔습니다. 600원에. 요 물건을 600원에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800원짜리인데 600원에 만들어 주면 내가 손해 보잖아. 그죠? 손해 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걸 보니까 손해지만은 자, 일생해 볼게요. 이 집세라는 것은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변동비를. 요거 100원 남네? 요거는 이제 이 주문을 받아들여야죠.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한테 뭐라 할까요? 이거 내 손해본다. 손해본데 앞으로 이거 계속돼도 그럼 내가 공급해 줄게. 이것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공헌이익이다. 한계이익, 공헌이익 하는 주로 공헌이익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 이 차이를 뭐라 부르느냐? 공헌이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사장이 하죠. 그죠? 그 직원들은 알 수 없잖아. 원가가 얼마인지. 그 사장이 하는 무슨 해결이다? 관리 해결을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요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그럼 이 600원이라는 이 매출액에서 변동비라는 500원을 뺀 거. 매출액에서 변동을 빼 이게 이것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 한계 이익이라 해요. 한계 이익, 공헌 이익이다. 그런데 만약 이 주문이 400원이다. 요거 이하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죠? 왜? 공급할수록 손해보잖아. 그래서 한계 이익을 합니다. 예, 이걸 이제 공헌 이익이고, 그럼 실제 여기까지 빼야. 그죠? 고정비까지를 차감해야만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실제 이익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매출액을 100으로 봤을 때 변동비가 60원이면 공헌이익은 얼마가 되죠? 40원입니다. 고정비가 30원이라면 이익은 10원이죠. 그죠? 자, 이때 매출액이 100%면 변동비는 몇 프로? 60%죠. 공헌이익은 몇 프로? 40%죠. 고정비는 몇 프로? 30%다. 그죠? 요거는 고정비는 30%입니다. 그죠? 이때 요걸 뭐라느냐? 우리 앞으로 예, 안전한계율이라 이랍니다. 10원을 뭐라 한다? 예, 이걸 우리가 안전한계율이다. MS 비율이다. 이런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진 오브 세이프티에서 MS 비율. 자, 이때 요 이익이 제로. 요게 제로가 되는 게 뭐죠? 본전이죠. 이때 제로가 될 때, 요게 제로가 된다면 요게 얼마가 돼야 될까요? 40원 돼야 되죠. 그죠? 요게 같아지잖아. 그래서, 아하, 손익분기점일 때 공헌이익과 고정비는 뭐가 된다? 같아진다. 그죠? 아하,
우리가 고정 비율과 공헌을 갖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이제 문제시 응원 응용할 때는 문제가 만약에 공헌 이익률이 40%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정 비율도 몇 프로고 40%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정 비율이 40%면은 변동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죠. 60%. 왜냐하면은 요거 둘이 항상 100%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헌 이익률이 주어지면은 고정 비율과 공헌 이익률 같다 그랬습니다. 40%. 변동 비율 몇 프로? 60%. 아셨죠? 요거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2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 볼게요. 2번.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일단은 매출액이 나왔다. 1Q. 그죠? 1Q. 그렇죠? 그런데 뒷말에 뭐가 나왔죠? 공헌 이익률이 나왔다. 공헌 이익률이 40% 나왔네. 그럼 고정 비율은 몇 프로? 40%. 변동 비율은 60%. 그러면은 고정 비율은 40% 그랬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서 고정비가 40만 원이라는 말이잖아. 그 변동률 몇 프로? 60%. 그 여기다 6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왜? 요 숫자보다 적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60%가 이 말입니다. 0.6Q. 매출액 100만 원 우리가 1로 뒀잖아. 그죠? 아셨죠? 그럼 60만 원 0.6이 돼야지. 여기다가 목표 이익. 얼마가 있죠? 예, 25만 원 있다. 아,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온다. 그죠? 이때 x q가 그리고 65만 원 나누기 얼마? 0.4. 그죠? 65만 원 나누기 0.4 하면 되잖아. 그죠? 65만 원 나누기 0.4를 하니까 1. 그죠? 6 2 5 162만 5천 원. 그죠? 답이 나온다. 아셨죠? 예,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8번 보세요. 8번 문제. 매출액 25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 1Q 고정비는 얼마죠? 60만 원이죠. 250만 원. 이게 고정비는 60만 원이다. 플러스 변동비는 150만 원. 지금 우리가 250만 원을 1로 뒀습니다. 즉 100%. 그럼 150만 원 몇 프로 될까요? 그렇죠. 60%지. 그래 0.6Q 이렇게. 플러스 목표이 얼마? 매출액의 10% 그랬죠? 1Q의 10%니까 0.1Q. 예, 끝났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Q가 60만 원 나누기 얼마? 0.3이니까 2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답 200만 원. 그 식은 요래 적어 놓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예, 다시 한번 풀 수 있잖아. 그죠? 뭐 이 정도 풀면 되는데 조금 몇 문제 더 풀어 볼게요. 그 한번 보세요. 13번. 13번. 예. 손익분기점 매출이 40만 원. 1Q 매출 1Q 공헌이익률 나왔다. 그럼 고정비 얼마? 40%. 얼마? 40만 원에 46만 원 플러스 변동비는 60%죠. 0.6Q. 여기에 목표액은 얼마? 세전 20만 원 그랬습니다. 이거 풀면 되겠네요. 그죠? 36만 원 나누기 0.4니까 90만 원 답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예. 다음. 뒤로 예. 14번도 한번 볼까요? 손익분기점 매출손해 5,000개고 단가가 300에다 공헌이익률이 25%다. 고정비 얼마? 공헌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5,000개에 300이면은 150만 원 중에서 25%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예. 바로 얼마? 예. 37만 5천. 4번 바로 답이 나와 버립니다. 그죠? 다음 15번.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예.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16번 먼저 할게요. 법인세율이 30%인데 이 30%를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세후가 7만 원이다. 그죠? 그럼 세전 얼마고? 요걸 우리가 세금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요거 30% 빼기 전에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30% 빼기 전 할 때는 답은 1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하냐면 이러면 됩니다. 7만 원 나누기 70% 하면 되죠. 요거 100%에서 빼면 되니까. 자, 다시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하면 7만 원에 70% 하면 0.7이죠. 그럼 10만 원 이렇게. 또 해볼까요? 만약에 40%를 빼고 나니까 40%를 빼고 나니까 18,000원이더라. 그럼 나누기 얼마? 60%. 또 예를 들어서 25% 빼고 나니까 25%를 빼고 나니까 알겠죠? 375,000원이더라. 그럼 나누기 얼마? 75%.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아시죠? 그죠? 예. 한 100%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옵니다만 아무튼 요래하면 뭐 확실하죠? 그죠? 그러면은 7만 원 나누기 7만 원 1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목표는 10만 원이라고 아시겠고 바로 다 볼게요. 한 개당 판매 단가가 2천 원이다. 2천 큐는 고정비가 얼마죠? 30만 원. 변동비가 얼마죠? 1,200. 그리고 목표이익은 지금 7만 원이지만 세금 빼기 전 얼마? 10만 원이겠지. 이때 Q 갖고 하면 됩니다. 그죠? 40만 원. 나누기 하면 얼마? 800. 답 얼마? 500. 그죠? 답이 나왔다. 15번 해보겠습니다. 15번. 예. 한 개당 100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100Q는 고정비 얼마죠? 10만 원. 변동이 얼마죠? 60. 플러스 요거 목표이. 근데 문제를 보세요. 40% 법인세를 빼고 나니까 15,000원이더라. 그럼 40%를 빼고 나니까 15,000원이더라. 그러면 40 나누기 얼마? 60%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60%. 아셨죠? 그죠? 얼마? 25,000원. 15,000 나누기 0.6이니까 예. 그럼 이 답은 125,000원 나누기 40%. 그죠? 예, 40 하면 되겠네요. 그죠? 125,000 나누기 40. 얼마 나오죠? 3,125 나오겠네요. 그죠? 네. 됐습니다. 다음에 예, 18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8번과 19번 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18번 한번 보세요. 18번 예.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MS 비율 했습니다. 안전한계율. 예, 지금 18번 문제가 MS 비율 얼마고 물었죠. 그죠? 요거 비율 물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럼 이거는 다시 적어보면은 그 전체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는 본전을 빼면 되죠. 본전 뺀 게 이게 이익이잖아. 그죠? 예. 요거 요게 바로 요거잖아. 손익분기점. 요게 요거다. 그죠? 이렇게. 매출은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보세요. 거기 매출 나왔잖아. 문제. 18번 문제.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나왔죠. 그죠? 우리는 뭐 구하면 된다? 그렇죠. 본점을 구하면 되지. 요 본점. 자, 바로 돌아옵니다. 요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세요. 매출이 나왔네. 1Q. 고정비 얼마? 30만 원. 변동비 얼마? 60만 원. 0.6Q. 30만 원 나누기 0.3 얼마? 75만 원. 그죠? 100만 원분에 25만 원 나오네. 몇 프로? 25%. 이걸 뭐라 한다? 안전 한계율이라 이랍니다. 안전 한계율. 아시겠죠? 그죠? 하나 더. 19번. 예상 매출액은 100만 원인데 손익 분기점 매출이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 예. 매출을 물었습니다. 1Q잖아. 그죠? 1Q는 그게 지금 고정비가 얼마? 15만 원. 이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일단은 판매관리비까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본전할 때는 손익분기점 분석에는 판매관리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15만 원이다. 그죠?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얼마죠? 그거 다 하면 얼마죠?
38만 원, 17만 원, 10만 원, 70만 원 나오네. 100만 원에 70만 원이니까 0.7이죠. 여기에다가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네. 답. 15만 원 나누기 0.7 하면은 Q 값은 요거 0.3이죠. 그죠? 3, 5, 15, 50만 원. 답이다. 그죠? 50만 원이 답이 된다. 아시죠? 그죠? 이게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제가 풀어드린 문제를 하시고, 예.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분석은 PQ. 자, 이제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은 원가 부분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납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표준원가 어디서 나왔다? 아, 요거 뭐죠? 가수가 임신했다.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입률 차이, 시간 차이. 전부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전부 하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네 개 하면 전부 요거는 변동 직접. 그죠? 손해보기 보면서 나왔다. PQ. 넌 고정 플러스 AQ. 여기에다가 목표이익 딱 기억하시면 되죠. 요 이제 기타 부분에서는 이게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제가 문제 풀 때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외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내가 만약에 현재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기가 주문 들어왔다. 이때 우리가 이 주문을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거죠.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남으면은 수락하는 거고 손해보면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죠? 요 관계. 요거는 뭐 매년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문제, 예상 문제 풀 때 제가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은 핵심적인 거 여기까지 세 가지. 표준 원가, 전부와 직접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죠. 원가 회계에서 가로등기 문제, 제조 간접비, 그리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그 세 개 파트 핵심이고 관리에서 나오면 이제 관리에서는 표준 원가, 전부와 직접 손해보기 분석해서 그래서 요 파트에서 여덟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덟 문제, 20점이니까 결국은 20%다 그죠? 100점 만점에 8문제니까 20문제 20% 비중이 재무회계가 80%고 원가관리회계가 20%인데 8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산에서 50% 원가에서 20% 그리고 부채자본 수입비용에서 30%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원가회계는 이렇게 해서 기본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잡고 나서 다음에 제가 또 예상 문제 풀이할 때 거기 따라서 다시 이제 요 기본만 알면은 응용된 문제들입니다. 문제니까 요 기본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원가 관리에서 문제 나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예상 문제 할 때 그 다른 그 의사 결정 부분 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